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입니다. 어제 제가 인천 다육 도매에 다녀왔는데요. 인천시 남동구에 있고요. 다육이 싼 집으로 유명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뭐 파주라든지 뭐 가까운 쪽에서는 그런 데서도 오시고 저쪽에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손님이 조금 많았었는데 제가 어제 조금 아이들을 또 조금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저녁 준비하느라고 도착하자마자 옥상에다가만 갖다 놓고 얼른 내려갔는데 오늘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 꽤 많죠. 이 아이들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아이부터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러블리 로즈를 제가 항상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얼굴 크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7포트를 데려왔는데 천천히 꺼내 볼게요. 이렇게 해서 3개. 4개, 또 5개, 6개, 요거는 7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 조금 아이가 입장이 조금 특이하거나, 얼굴이 좀큰 아이 쪽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여기서 또한 개나 2개 정도는 입장을 따가지고, 또 이꼬지를 하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물이 이렇게 조금 흠뻑 준 아이를 그냥 뽑아다가 바로 식재를 해줬더니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요번에는 흙이 점점 세네요. 요거는 하나는 그냥 흙은 여기다 두고 요거는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프리티 우먼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게 조금 고가의 아이인가 봐요. 그 사장님께서 이꼬질 하신 건데, 요거 고가의 귀한 아이니까 한번 키워보라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보면은 한 3, 4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티 우먼 요거 이제 이꼬지 하나 선물로 받아왔고요. 그 외에도 선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노마 군생인데요. 노마 군생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굉장히 많은 자연 군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요 아이는 목대가 조금 철학기가 있는 목대네요. 보이시나요? 철학기가 있는 목대인데 뭐 철화가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요. 목대가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요거는 철화가 되려다가 말았던 아이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따글따글하게 많은데 요거 이제 흙이 이렇게 헐렁헐렁해 가지고 바로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거는 화재금입니다. 화재금을 2포트 이렇게 데려왔는데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일반 화재는 키워봤는데 화재 금은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려왔고요. 이 화재 금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2포트 데려왔답니다. 이 난간에다 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그라노비아를 한 번도 안 키워봐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라노비아도 동형인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너무 따뜻하면은 입장을 오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라노비아 요거는 이제 두수가 여러 두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번식도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포트만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사장님께서 그거를 이게 제가 그 오미크론 아팠을 때 들어온 아이들이거든요. 요거 엘샤하고 요거 이제 은월 세포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엘샤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고, 요 은어는 제가 한 번도 키워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은어리 들어왔길래 오미크론 때문에 못 간다고, 아우 은어리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엘샤도 한번 품어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상자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백은무를 한번 키워볼 수가, 은어리라고 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백은무예요. 은어는 저기 여우꼬리처럼 된 것 따로 있고요. 요거는 백은무인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키우게 됐네요. 잘 키우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엘샤도 너무 따글따글하니 드스도 많고 자연군생으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잘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리틀 잼인데 금이에요. 이번에 금이 조금 들어왔네요, 저한테. 리틀 잼 금을 제가 이렇게 두 개 합식해 주려고 두 포트 데려왔고요. 따글따글하니 예쁘죠, 얘네들도.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한번 심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로라예요. 오로라를 제가 엊그제 합식한 거, 홍옥하고 같이 합식을 해준 거, 그거를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오로라가 어차피 홍옥에 금인 거는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홍옥하고 이제 홍옥에 금인 오로라하고 이렇게 합식을 해줬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로라 세 포트 이렇게 데려왔고요. 홍옥은 없어가지고 눈에 안 보여서 못 데려왔는데, 요거 이제 오로라 세 포트 요거 합식을 해줄 겁니다. 어저께 그 분갈이 해준 아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합식을 해줄 거고요. 요거는 아주 조금인데 에보니 철화예요. 에보니 철화인데 이쪽에 이제 쌩얼이 하나 있어가지고 에보니인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쌩얼이 이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철화인데 이것도 철화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너무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키우는 흙에다가 심어가지고 한번 좀 키워서 이렇게 커다랗게 만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보니 철화 데리고 왔고요. 리틀잼 아까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한 번도 구입해 보지 않았던 바이솔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바이솔을 다섯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 먼저 요 아이는 하트라는 바이솔이고요. 요건 이제 하트고, 이제 제가 옥상이 있으니까 옥상에다가 아이들 한번 이제 겨울에 노지 월동이 가능하니까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고요. 하트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호랑이 발톱이죠. 아이들 이렇게 자구가 다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데려왔는데, 아주 대품으로 영상에 나갔지만은 호랑이 발톱을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색감 물들게 해가지고 자구가 엄청 많이 달린 거 그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바이솔인데, 모양이 어쩜 이렇게 새까맣고 이렇게 예쁜지요. 그리고 자구도 지금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대략 쉬어봐도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자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쁘게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블랙탑이라는 바이솔인데,
엊그제 제가 심어준 바이소라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저거 능견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능견을 안 가져왔네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식재를 해준 바이소라고. 모양이 얼추 비슷한데, 조금 틀리네요. 조금은 틀리는 것 같고, 이게 능견인가? 이건 아무튼 블랙탑이고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고, 요 바이소를 제가 작년에,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적심이 된 거를 뿌리 없는 거를 꽂아놨는데, 작년 11월 달에요. 그래도 그게 겨울을 잘 나고, 요번에 이제 식재하다 보니까 뿌리도 엄청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요 아이들이 월동이 잘 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커주는 아이로구나 하고 요번에 바이소를 데려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미줄 바이소인데, 요 자고 나오는 것좀 보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삽목판을 지난번에 구매를 했잖아요. 10개나 구매를 했는데, 한 6, 7개 정도는 사용을 하고 몇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삽목판에다가 다 같이 모아심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상태를 봐가지고, 내년에 예쁘게, 화분에다가, 예쁜 화분에 이렇게, 잘 이렇게 예쁘게 관리를 할 거고요. 올해는 그냥 삽목판에다가 번식의 목적으로 이제 한번 키워보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